네, 안녕하세요. 몬스터 스트렝스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부분은 저희 발리 헬스 클럽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수집해 왔던 기구들이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어떤 레어템들이 있는지를 영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해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안전을 위해서 영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그렇게 영업을 할 방침이고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부분은 하체 관련된 기구들 영상으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분류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체, 두 번째 영상은 등, 세 번째 영상은 가슴, 어깨 나눠서 간단하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지 기구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촬영을 하게 되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6층에 있는 제가 5층 있고 6층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6층 같은 경우에는 하체 기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햄스트링 쪽 관련된 기구들로만 쫙 배치가 되어 있고요. 5층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레스나 뭐 익스나 뭐 그런 위주로 해서 기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가장 많은 기구를 차지하는 부위입니다. 하체 기구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의 기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영상에서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벡스 클래식 버전입니다. 토탈 힙 머신입니다. 토탈 힙 머신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사면을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기구 한 개로 네 군데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배치를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벡스 VR2 버전입니다. 라잉 레그 컬 제품입니다. 엎드려서 하는 라잉 레그 컬이고요. 개인적으로 사이벡스는 믿고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체 부분 같은 경우 라잉 레그 컬이나 익스테이션이나 그런 부분은 사이벡스 어떤 버전을 하시더라도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바디마스터에서 나오는 블루투스 머신입니다. 등근과 햄스트링 쪽 운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트드 레그 컬은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더 올 예정입니다. 팀 피트니스에서 나오는 시트드 레그 컬이 한 대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위에 보시면 사진을 제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라이브 프로 1에서 나오는 시트드 레그 컬과 플렉스 피트니스에서 나오는 시트드 레그 컬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이 저는 가장 좀 만족을 하고 굉장히 잘 쓰는 기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라이프 프로 1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포지션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제품을 제가 하체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에 보시는 거는 플렉스에서 나오는 킬링 레그 컬입니다. 한 발씩 하는 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제품도 아주 요
요 포지션은 요런 포지션입니다.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시그니처에서 나오는 글루트 머신입니다. 요 머신 같은 경우는 제가 여성분들이 포지션이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동을 해봐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운동을 하시더라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시그니처 글루트 머신을 배치를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스탠딩 레그 컬입니다. 요 바디마스터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요거 이제 레어템 제품이죠.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무게감도 상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무게를 많이 꼽을 수가 없습니다. 초가 이만큼 있는데 보통 한 7개, 8개만 꼽아도 무게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아웃 콤보가 두 대가 나란히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거는 더틀러스 니트로 버전에서 나오는 인아웃 콤보고요. 이거는 라이프 히트니스에서 나오는 인아웃 콤보입니다. 두 제품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텐션감도 좋고 운동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인아웃 콤보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쓰는 제품이라서 제가 두 대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고, 요 보시면 공간이 한 대가 이렇게 비죠. 요거는 테크노짐에서 나오는 글루트 머신을 제가 한 대를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공간을 비워 두었습니다. 사진은 위에서 한번 띄워 보도록 할게요. 요 사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트 상품이죠. 몬스터 글루트 머신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히트 제품이고 제가 현재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움직임이 좀 남다른 기구입니다. 어떤 누가 쓰더라도 굉장히 극찬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플렉스 레버리지에서 나온 레버리지 버전입니다. 라잉 레거 컬입니다. 이건 원판을 꽂고 하는 해머형 제품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운동감이 굉장히 좋고, 옆에 보시면 사이벡스에서 나오는 닝닝 레거 컬입니다. 텐션감이 남다른 제품이죠. 앞에 와이어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무게가 날림이 없고 아주 운동감이 좋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스날에서 나오는 글루트 머신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엉덩이를 들고 이 엉덩이를 수축하는 그런 방식의 운동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이시는 거는 카프입니다. 스탠딩 카프 라이프 프로 원에서 나오는 스탠딩 카프 머신이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카프가 두 대가 나란히 있습니다. 사이비스 버전과 해머 스트링스 이렇게 해서 두 대가 나란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층으로 내려가서 제가 간단하게 플레스와 익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5층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는 주로 플레스 위즈와 익스테이션 요런 익스 위주로만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플레스 위즈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앞에 처음 보시는 거는 사이벡스 이글 버전이죠. 시트드 레그 플레스고 한 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VL1에서 나오는 시티드 레거 프레스, 요거는 라이퍼 프로 1에서 나오는 시티드 레거 프레스 제품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세 대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거는 바디마스터에서 나오는 핵 프레스입니다. 아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어템이고요. 아주 운동감도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플레스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이시는 거는 호리젠탈
제품입니다. 누워서 하는 레그 프레스 제품이고요. 이거는 프로 원입니다. 프로 원 제품에서 나오는 호리젠탈 레그 프레스고요. 아주 운동감이 좋고 저희 센터에서 가장 국보 1호라고 할 정도의 가장 제가 아끼는 운동 기구입니다. 오리지널 펜듈륨 힙플레스 제품입니다. 굉장히 운동감이 좋고 이게 국보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운동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월의 연식에 비해서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가 아주 우수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레자도 오리지널 자결 레자고 발판도 굉장히 좋고 운동감이 특히 정말 좋습니다. 이걸 해보신 분들은 극찬을 할 정도의 운동감이 나옵니다. 이걸로 해서 운동 스킬을 좀 더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면서까지 운동하신 분들은 못 봤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이게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이렇게 발판도 굉장히 좋고 제가 가장 아끼는 기구입니다. 국보 1호.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세월의 연식에 비해서 새 제품이라 할 정도의 퀄리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레스는 보시면 아스널에서 나오는 35도 파워 레그 프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드 색상으로 아주 예쁘죠. 운동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널에서 나오는 버티컬 플레스입니다. 이런 형식의 운동 기구가 꼭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바디마스터에서 나오는 파워 레그 프레스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굉장히 무게감이 높은 운동감을 줍니다. 베어링이 굉장히 부드럽고 무게감이 굉장히 상당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스쿼트 프레스 사이빅스 버전에서 나오는 스쿼트 프레스 제품이 이렇게 옆에 배치가 되어 있고 사이빅스에서 나오는 파워 레그 프레스 또 옆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플렉스 피트니스 1세대 버전입니다. 1세대 버전. 이거는 2세대가 아니고 1세대 버전의 파워 레그 플렉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판 보시죠. 발판. 발판이 굉장히 작죠. 네, 이게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보시면 아십니다. 아주 좋고 등받이도 보시면 상태도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리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정비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상태를 보시면 그나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프리모션에서 나오는 스쿼트 프레스 제품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발리 같은 경우에는 파워 레그 프레스는 4대, 스쿼트 프레스는 2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프레스는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스쿼트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신 거는 프리코에서 나오는 텍스쿼트입니다. 가장 좀 무난한 제품이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사용하실 때도 각이 굉장히 좀 무난했기 때문에 운동감도 좋고 부담도 없고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탠딩 스쿼트라는 제품입니다. 바디마스터에서 나오는 스탠딩 스쿼트. 이 또한 마찬가지로 레얼템이고요.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식에 비해서는 상태가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앞에 보시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형과 구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레어템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신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시면 프리모시아에서 나오는 V스커트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아주 운동감이 좋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펜듈륨 스커트입니다. 아틀란티스 1세대 모델이고요. 1세대 모델의 펜듈륨 스커트입니다. 지금 나오는 아틀란티스 펜듈륨 스커트와 지금 구형 1세대 펜듈륨 스커트를 해보시면 운동감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옛날 기구들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나오는 기구하고 뭐 예전에 나오는 기구들이랑 운동감 자체는 확연하게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앞에 보시면 바디마스터에서 나오는 이런 파워 체스트입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운동감이 좋죠. 스커트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스테이션 저희는 한 5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그 이게 무게 전달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만 수집을 하다 보니까 한 5대 정도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스트라이프에서 나오는 이 스테이션이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명품이죠. 고중량을 치더라도 무릎에 부하도 많이 안 걸리고 수축감이나 그 다음에 원판의 위치에 따라서 부위가 자극되는 부위가 달라진다는 게 스트라이프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벡스에서 나오는 이 스테이션입니다. 플랫로이드 제품이고요. 또 마찬가지 수축감이 남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렉스 레볼리지 제품입니다. 이 스테이션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너틀러스에서 나오는 이 스테이션입니다. 이 제품도 무게감이 굉장히 좋고 전달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움직임도 좋고 일반 회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 제품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일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스타트랙에서 나오는 스테이션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축감이 남다른 제품이고 가장 제가 좀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사이벡스 클래식 버전의 스테이션입니다. 버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하체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제품 중에 뭐 자세한 운동감이나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드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제품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